보통 30분 정도 걸려요. 다시 들으십시오.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 그릇이, 다시 들으십시오. 그릇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특히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숙소도 벌써 다 예약했어요. PC방에서 게임했어요.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특히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숙소도 벌써 다 예약했어요. PC방에서 게임했어요.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칠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칠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돼지우리입니다. 돼지우리입니다. 외양간입니다. 외양간입니다. 양계장입니다. 양계장입니다.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입니다. 축구, 농구, 야구, 수영.
131번입니다. 114번입니다. 131번입니다. 114번입니다. 1345번입니다. 1354번입니다. 131번입니다. 극장에 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극장에 갔어요.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다시 들으십시오.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휴게실 에어컨이 또 고장났네요. 날이 더운데 어떡하면 좋죠? 다시 들으십시오. 휴게실 에어컨이 또 고장났네요. 날이 더운데 어떡하면 좋죠? 새 휴대폰을 사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새 휴대폰을 사고 싶어요? 왜 그래요? 뭐 잃어버렸어요? 제 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왜 그래요? 뭐 잃어버렸어요?
제 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미 씨, 면접 시험은 어땠어요? 잘 본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었는데 떨려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면접 시험은 어땠어요? 잘 본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었는데 떨려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배가 아파서 왔는데요. 그럼 여기 이름과 생년월일을 쓰시고 잠깐 기다리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배가 아파서 왔는데요. 그럼 여기 이름과 생년월일을 쓰시고 잠깐 기다리세요. 민수 씨, 지난번에 산 내 검은색 코트 못 봤어요? 그거 월요일에 세탁소에 맡겼잖아요. 내가 찾아다 줄까요? 괜찮아요. 그냥 내가 가서 찾아올게요. 그럼 들어올 때 우편물도 좀 갖다 줘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지난번에 산 내 검은색 코트 못 봤어요? 그거 월요일에 세탁소에 맡겼잖아요. 내가 찾아다 줄까요? 괜찮아요. 그냥 내가 가서 찾아올게요. 그럼 들어올 때 우편물도 좀 갖다 줘요. 제가 만든 서류를 김 부장님께 전해드렸습니까? 네, 과장님.
그런데 김 부장님께 드리기 전에 복사해 두었지요? 네, 복사해 두었어요. 복사본 여기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만든 서류를 김 부장님께 전해드렸습니까? 네, 과장님. 그런데 김 부장님께 드리기 전에 복사해 두었지요? 네, 복사해 두었어요. 복사본 여기 있습니다. 여보세요? 어린이 박물관이죠? 오늘 2시 표 예매했는데요. 혹시 일찍 도착하면 1시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 해서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시면 입구에서 2시 관람권은 환불받으시고 1시 관람권을 새로 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박물관 안에 식사가 가능한 곳이 있나요? 따로 식당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3층에 가족 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준비해 오신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어린이 박물관이죠? 오늘 2시 표 예매했는데요. 혹시 일찍 도착하면 1시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 해서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시면 입구에서 2시 관람권은 환불받으시고 1시 관람권을 새로 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박물관 안에 식사가 가능한 곳이 있나요? 따로 식당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3층에 가족 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준비해 오신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려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드려요?